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무수한 화학물질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통해서도 화학물질과 접촉하게 됩니다. 이런 화학물질이 안전한 것인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시험을 함으로써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8만여 개의 화학물질이 존재하고 매년 2천여 개 이상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안전성 확보가 된 물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용되는 시험 방법으로는 이 모든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 시험 방법이 느리고 많은 비용이 들고 무수히 많은 동물 희생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동물 실험은 최대 수년에 걸쳐 진행되고 한 시험당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 동물이 이용됩니다. 이렇게 시험 결과가 획득되어도 인간의 반응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잡초 제거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화학물질 한 가지를 시험하기 위해 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희생되고 시험 기간은 10년이 넘으며 수억 원이 소요됩니다. 주요 성분 한 가지를 시험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자원이 이용됩니다. 현재 이용되는 시험 방법으로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하려면 아마 수백 년은 걸려야 할 것입니다. 신약 시험은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약 한 가지를 출시하기 위해선 수십억 원의 비용, 10년 이상이란 긴 시간, 수천 마리 이상의 동물이 희생됩니다. 결국엔 신약 후보의 92%가 인간에겐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보입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동물 실험이 인간의 반응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소비되는 아스피린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스피린이 오늘날의 동물 실험 과정을 거쳐야 했다면 사용이 허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동물에게는 독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업계는 어떠한가요?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크루얼티 프리, 즉 동물 실험이 되지 않은 제품을 찾고 그 결과 법으로 화장품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물 대체 시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거 동물 실험은 시대에 뒤떨어진 접근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더 안전하고 빠른 방식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행히 좋은 소식은 이미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세대 기술이란 우리 신체는 각종 장기, 세포,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세포는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복잡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물학적 경로를 기반으로 한 안전성 시험 방법은 이미 알려진 생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함께 모여 민감성, 간질환, 심지어 암질환까지 유해성을 판별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이 새로운 시험 접근 방법은 독성 정보와 노출 정보 등 알려진 지식을 모두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부분의 정보가 더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결합되어 신속하며 실제 인간 세포를 기반으로 한 시험 방법으로 가장 큰 활동성을 띠는 화학물질을 판별합니다. 1차 검증 과정에서 주요 활동 성분이 판명되면 그 다음으로는 좀 더 세밀한 비동물 시험 방법으로 화학물질의 활동성을 분석하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해 해당 물질이 간에 독성이 있는지 혹은 발암성이 있는지와 같은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특정 화학물질이 세포 또는 조직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투여량에 따른 반응을 살펴보고 실제 인간에게 노출될 양에 대한 시나리오를 비교합니다. 이는 실생활에서 화학물질이 어떤 독성 반응을 나타낼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화학물질만이 법에 의해 요구되는 대로 동물 실험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 접근 방식으로 동물 실험이 급격히 줄게 됩니다. 구체적인 신체 경로 이해와 발전된 독성 예측 모델은 동물 없이도 인간을 위한 정확한 안전성 예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를 위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성 경로 발현에 기반을 둔 시험 접근 방식은 모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희망입니다. 동물 실험 없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효율적인 사회가 머지않았습니다.